디폴트 empty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에피소드까지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쭉 오퍼레이터란다 컨비네이션 관련된 오퍼레이터들을 살펴봤습니다. 이번에는 컨디셔널 오퍼레이터 두 개입니다. every와 디폴트 if empty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폴트 if empty는 그냥 뭐예요? 이거 디폴트 값 주는 거예요. 지금 보면은 rx observable of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렇죠? empty b인 거죠. 여기에다 subscribe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, 당연히. 그런데 default if empty에다가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observable에서 emit하는 value가 없을 때 이 값이 튀어나오게 됩니다. 이걸 다른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. of 대신에 empty를 넣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. 똑같습니다, 결과는. 했을 때도 마찬가지 console로 가게 되면 이 값이 output 되는 거죠. every는 conditional입니다. 그래서 이 end예요. end operator. observable 1, 3, 4, 5가 있고 그런 다음에 every operator에다가 value가 전부 다 2로 나눴을 때 제로가 나온다. 짝수란 말이죠. 그렇죠? 이게 다 참이 되면은 참이 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참이 아닌 게 있으면은 false 되는 거예요. 지금은 false가 나오겠죠. 이거는 참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